옛날에 한 장사꾼이 골목을 돌아다니며 외치고 있었어요.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. 싸게 팝니다.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. 그 중에는 랍비들도 몇 명 있었어요. 사람들은 내게 파시오. 나도 사겠소. 값을 후하게 주겠소. 라며 다투며 외쳤어요. 그러자 장사꾼은 이렇게 말했어요. 인생을 진실로 탐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기 혀를 조심해 쓰는 것이요.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것에 주의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. 혀, 즉 우리가 하는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. 좋은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나쁜 말을 하면 상처를 줄 수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.